타임 레드 카페. 제가 매일 12시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분은 여러분의 금요일 토요일 밤을 완벽히 접수했죠. SBS 금토 드라마 커넥션에서 오윤진 기자 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미도 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전미도입니다. 맞이하라. 그녀를 맞이하라. 야, 세상에 진짜 미도 씨. 네. 사실은 이제 저희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친구이기 네, 때문에 네. 예. 아, 근데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모를 친구, 수 있어요. 친구라는 거를. 맞아, 맞아. 왜냐면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한 게 아니고 네, 네. 미디어 매체를 같이 한 게 아니라 무대에서 이제 같이 했었었기 네. 때문에 아마도 예. 오늘부터 좀 알아두세요. 예, 네, 전미도 네. 배우라 예, 김호영이랑 친구입니다. 네, 친합니다. 절친입니다. 우리 미도 씨가 SBS 라디오에 딱 한 번 출연했더라고요. 네. 그게 2년 전에 강필석 배우 어제 나왔던. 어제 나오셨다고. 네. 강필석 배우랑 파워타임에. 네. 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저 2년이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안 그래도 어제도 강필석 씨도 어 그게 벌써 2년이 됐나요?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와,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재영님이 두 분은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건가요? 궁금해요. 안 그래도 하셨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 맨 오브 라만차 그렇죠. 라는 네. 예. 이제 맨 오브 라만차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돈키호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다룬 그 작품에서 그때 이제 돈키호테 역을 우리 조승우 님이랑 네. 그다음에 류정한 배우가 네. 이제 하셨고 네. 우리 전미도님이 알돈자 네. 그리고 제가 산초 역할을 했었죠. 네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만난 거는 그 작품이 처음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호영 씨를 네? 2002년도 뮤지컬 렌트? 예, 그렇죠. 어머, 저희 데뷔작을? 네네. 어머, 세상에. 저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제가 어머나. 직접 제 돈 내고 본 유료 관객으로서 네, 첫 대극장 공연이었는데 어머나. 그때 배우로서 먼저 보고 저 혼자서 너무 멋있다. 어머, 왜 그러세요? 같은 이렇게 동년배인데 어떻게 먼저 저렇게 무대에서 저렇게 열심히 멋있게 저렇게 활동을 할까 하면서 쭉 그 뒤로 호영 씨의 활동을 계속 지켜봤었죠. 그래서 언제쯤 나는 저 배우랑 같이 할 수 있을까? 저희 접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없었어요. 근데 딱 맨 오브 라만차에서 말도 그러니까, 안 되게 정말 만났죠. 정말 정말 제가 그때 저 역시도 전미도 배우를 배우로서 제가 너무 팬으로 생각했었고 어머 어머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네. 제가 여배우였다면 머리채 잡고 싸웠겠죠. 작품을 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제가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잘하는데 뭔가 배우로서 제가 굉장히 질투심도 날 수 있는 어머, 정도의 어머. 이 탁월한 게 있고 심지어 이게 배우라는 게 물론 탁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작품의 전체적인 분석 그 역할 등장인물의 분석 해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 우리 미도 씨가 그런 거 탁월하죠. 호영 씨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많이 해도 돼요?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네. 신이 나셨어요. 난리가 났대요. 고소연님 전미도님 오셨다 길을 비켜라 하셨고 송아은님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미도님 알고나서는 피아노 칠 때 미도를 화음으로 연주하는 걸 즐겨하고 있어요. 어찌나 화음이 안정적인지 몰라요. 어머나 세상에. 김미나님.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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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쫙 눌러주면서. 김미나님. 미도씨 오늘 별로네요. 내 마음에 별로 해. 자, 0833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분은 사연을 보내셨어. 전미도 씨 나오신다 해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저는 야간 응급병동에서 근무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촬영 당시 저희 병원에서 촬영하러 오신 전미도 씨 멀리서 보고 후광이 비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머, 0834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전 야간 응급실로 출근하는데 전미도 씨가 전국 의료진들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세요. 화이팅! 아니, 화이팅! 아니, 사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의 제작진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파워타임 보고 계신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우리 전미도 씨의 사실 이게 드라마에서의 모습이 많이 익숙하지 네.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모를 텐데 네, 네. 오늘 약간 이제 아무래도 살짝 뭐라 그럴까요? 좀 저 때문에 지금 무장해제가 돼서 평상시에 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네. 계신데 이거 괜찮죠? 회사랑 합의된 얘기인가요?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 거 좋아요. 네네. 그런 거 좋아요. 막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원연숙님. 미도 씨 요새 커넥션 때문에 금토 밤에 우리 부부 아주 미쳐버려요. 한 시간 동안 집중하느라 대화가 뚝 끊길 지경이에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요. 정말 열혈 애청자로서 지금 4회까지 다 봤고요. 어머,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근데 저는 또 포인트가 또 다른 게 친구라서 그런지 보면서 우리 미도 씨가 터틀넥에 셔츠를 입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네. 역시 우리 미도는 저런 게 참 잘 어울린다. 아, 또 패션까지. 그럼. 아. 아주 우리 미도 씨가 말이죠. 무채색에 안에 그레이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네네, 셔츠를 맞아요. 딱 입었더라고요. 아주 그냥.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당연하지. 자, 박태준이 뭐라고 하셨죠? 커넥션 지성님과 전미도님의 합이라니 최고. 한 편씩 보려니 기다리기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한 번에 몰아봐야 하나. 진짜 전부 다 잘하심. 주연, 조연 모두 다 잘하심. 한 번에 보지 마시고 본방 사수 해주세요. 그래, 본방 사수 해주세요. 기왕이면. 네, 그리고 진짜.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몰아서 보시면 왜냐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뭔가 그 다음 주 내용을 기다리는 네. 그 맛이 좀 있거든요. 저 처음이에요, 진짜. 와. 제가 저도. 나온 드라마인데도 아, 전 내용을 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뭐가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아직 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커넥션 이 네. 줄거리를 딱 한 줄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미 뭐 저희 티저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갔지만 정말 딱 한 줄로 줄인다면 이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마약에 중독된 마약팀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파헤친다. 전미도와 함께 그렇죠. 오윤진과 함께. 오윤진과 함께. 네. 야, 이 드라마를 진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점인데요. 네. 지성 씨께서 마약팀 경찰관 장재경 네. 역할을 하시고 미도 씨는 오윤진 기자 역할을 네. 맡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오윤진 기자가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 할 말 다른 성격에 약간 또 쌈땅 느낌도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보니까 그 과거랑 이게 왔다 갔다 교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학생 때 보면은 아주 모든 남자 친구들의 어떤 약간 첫사랑 느낌이고 그 설정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이 작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 때는 굉장히 약간 조금 다소 차분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기자로서의 모습이 많이 좀 이렇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고등학생 시절이 계속 나오는데 네, 나올 거기... 때마다 아마 윤진의 성격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쌈딱이라기보다는 자기 할 말 다 하는, 다 하는. 네,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오윤진의 인물은 현재 이제 이혼을 네, 한 네, 상태고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아이가 이제 남편이 캐나다로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빨리 내가 데려오고 싶어서 돈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뒷돈을 받는 기자까지도 이제 되어버렸는데 네네. 학창시절부터 윤진을 좋아했던 친구 이제 준서라는 친구가 네. 보험금 50억 이게 윤나무 씨가 맡은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준서 역. 그렇죠. 이 박준서 씨가 보험금 50억을 우리 윤진 네. 앞으로 남기고 죽은 거예요. 저와 이제 장재경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인물. 또 있어요. 아직 근데, 안 나왔는데 그렇죠. 인형국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름까지만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세 명에게 50억 보험금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이 사건을 검시한 검사는 이거는 자살이다라고 그렇지. 단정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 걸 형사인 장재경과 기자인 제가 봤을 땐 이건 무조건 타살이다. 이거는 그렇지. 뭔가의 시그널이 있다. 있다. 우리한테 이 돈을 남긴 건 이유가 있을 있다.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이 사건을 이제 파헤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검시한 검사가 바로 또 동창입니다. 네, 저희와 똑같은 고등학교 동창.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스터리 이야기가 네, 있는 거예요. 네. 나 다 봤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정확하죠. 정말. 자,
여기까지.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죠?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전미도 씨의 어떤 성격과 오윤진 기자의 싱크로율이 좀 있는가? 근데 사실 모든 배역을 만날 때마다 약간 기본값은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저한테 있는 면도 있고 또 없어서 좀 힘든 면도 있고. 근데 네. 윤진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편할 때가 있고, 왜냐면 윤진은 약간 이 성향에 가깝거든요. 네네네. 저는 좀 아이 성향이고 또 윤진은 되게 뻔뻔하고 네네네. 사람 면전에 대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러니까.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또 편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집요하게 뭔가를 이렇게 파헤쳐 가려고 하는 걸 한다든지 네네네. 뭐 딸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뭐 전미도 씨가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이제 할 때도 제가 다 이제 봐 왔는데 네. 항상 느낄 때마다 그 인물과 등장 인물과 정말 싱크로율이 잘 맞게끔 너무 연기를 잘 하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분석을 굉장히 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너무 so natural이야. 너무 내추럴이에요. 나는 그것이 같은 배우 입장에서 도대체 제 입장에서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분석하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저 엄청 진짜 네,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잘하니까요. 아니 우리 지금 그 한보라님께서 이번에 커넥션 OST 바람이 분다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직접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미도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저도 드라마를 보다가 네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데 이게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미도 목소리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몰라요. 그럼요. 아유 이 정도 되니까 절친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보이네요 진짜. 정말. 정말 워낙에 노래를 또 잘하시지만 또 이런 감성의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가 OST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내게는 네. 전미도 씨가 직접 부른 바람이 분다 듣고 왔습니다. 윤정호님이 원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소라님은 비바람이라면 전미도님은 산들바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쩜 다들 이렇게 평을 그렇죠. 이분들이 다 시인이세요. 맞아요. 네. 우리 정경희님 뭐라고 하셨죠? 어머 첫 소절 바람이 분다에서 팔에 소름이 쫙 끼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전미도 씨가 이제 지금 이제 음악이 나가는 가운데 저랑 잠깐 또 사담을 나눴는데 이 바람이 분다를 정말 이게 막 미리 예정돼 있던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막 이걸 네, 하게 돼서 네. 저희 일부 편집을 감독님께서 하시다가 이 부분에 이 바람이 분다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선배님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제안을 하셔서 세상에. 거의 한 저희 일부 나가기 한 2주 전에 급하게 해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네, 한 거였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지금 남정희님께서 저는 스리생 때 미도님이 음치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진짜 음치인 줄 알았는데 노래하시는 거 듣고 배신감 느꼈어요. 그때 연기 너무 잘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구지은님이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미도 씨의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위로되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전미도 씨 콘서트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거든요. 뭐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진짜. 아니 사실 주변에서 그런 제의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몇 번 있긴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아무래도 배우 생활 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그럼요. 근데 저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노래만 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사실 또 저렇게 또 그냥 이렇게 또 약한 척 하며 자꾸 망언을 하시는데 원래 우리 전미도 씨가 2006년도에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로 데뷔를 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데뷔 자체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노래를 너무 잘했고 예전에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1회, 2회 때 여우주연상을 싹 다 받으셨는데 1회 때 수상 소감에서도 지금처럼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약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왜 노래에 대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약간 뮤지컬 배우의 이상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 뮤지컬 배우라면 약간 이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뭔가 파워풀하고 뭔가 네. 이렇게 막 쫙 고음으로 쫙 내지르고 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뮤지컬 배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공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정말 다양한 장점을 가진 배우들이 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아 나도 그렇다면 나도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고 하나의 나도 장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그 생각들은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이게 나도 뮤지컬 배우다. 이게 어떤 부분에는요 저는 조금 제가 좀 반대로 되고 있는 게 제가 약간 말할 때도 힘이 있고 좀 이렇게 좀 파워풀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했는데 지금 미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이제 시대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좀 트렌디한 부분들이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내가 너무 좀 남들에 비해서 너무 크고 네. 너무 좀 그런가? 아 좀 나도 조금 뭔가 좀 깎여져서 좀 내추럴함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우리들 좀 반대적인 고민을 하는 게 있네요. 네네. 서로 다 각자한테 없는 거를 그렇죠. 원하잖아요. 지금 이렇지 하나님 좀 읽어주세요. 전미도 김호영 조합의 듀엣이라면 그 어떤 남녀 듀엣 노래보다도 핫하고 폭발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소유와 권정열 박명수와 아이유, 하춘아와 고봉산보다 더더더. 이분 연령대가. 아자, 아마 이제 전미도 씨랑 저랑 이제 뭔가를 하게 되면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어떤 그런 느낌의 장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또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전미도 씨가 굉장히 또 뜨거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시네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사실 뭔가 온탕과 냉탕 이러면 김호영이 굉장히 뜨겁고 전미도 씨가 뭔가 좀 쿨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사람입니다. 나를 너무 잘한다. 당연하죠. 야 정말 그랬어. 이 와중에 전미도 씨가 또 신청곡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지성 선배랑 따로 만났는데 네.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오늘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이죠? How Sweet. 네. 뉴진스의 How Sweet 듣고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드라마 커넥션의 주연 배우 춤추고 있는 전미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또 시그널 음악 나가는 가운데에 예, 또 호이시죠. 김호영 노래 나오니까 살짝 또 몸을 이런 모습 사실 딴 데서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자꾸 긁어내죠. 네. 은서님께서 언니 나온다고 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라디오 들어요. 최신곡까지 아는 천재 뱁새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셨습니다. 이 천재 뱁새 이게 뭐죠? 아, 제 별명이 뱁새잖아요. 여기서 여기 그 쓰리 하면서 얻은 애칭인데 뭐 그렇게 이렇게 붙여주신 거 아니 이 정국님 거 직접 읽어주세요. 이분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되게 궁금한데 다낭으로 가족여행 왔는데 미도님 보려고 혼자 호텔에서 방콕하면서 보라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라고 가족들한테 욕 잔뜩 먹었지만 그래도 본방 사수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네요. 와, 이 가족여행 가서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거를 본다 보고 듣는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정국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 마음을 읽었네.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적감 적이지. 자, 앞에서는요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미도 배우의 지난 시간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미도 배우 앞에 붙는 수식어를 몇 개 찾아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수식어입니다. 한국 뮤지컬 어워즈 1회 2회 여우 주연상 연속 수상에 빛나는 배우. 아하. 빠밤. 그래요. 앞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예, 1회 2회 여우주연상을 연속해서 받으셨어요. 네. 그때가 어떤 작품이었는지, 1회 때가 보니까 스위니토드, 예, 러비부인 역할이었고, 네네. 2회 때가 어쩌면 해피엔딩. 야, 그리고 심지어 이 어쩌면 해피엔딩의 이 작품은 또 이제 그 타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야외 이제 나가서 취침하고 이제 그 슬리생 멤버들이랑 하는 거, 우리 배우 전문성 씨랑 네. 같이 이렇게 아, 갑자기 네. 그냥 갑자기 하는 게 그 쇼츠가 엄청 또 아, 유명합니다. 네. 아니 언제부터 배우의 꿈을 꿈꿨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어머 어허라. 그 교회에 네. 대학부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하는 성극을 처음 보고 네. 이제 아 무대 연기라는 걸 처음 본 거죠. 어허, 그때 어허. 그 뭔가 심장을 이렇게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게 뭘까? 근데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제가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서 똑같이 네? 연극을 했었거든요.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아 내가 남들하고 좀 다른 뭔가 있다 느꼈구나. 네. 그럴 수 있지. 물 좀 잡싸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호이 집에 놀러 왔다 생각하고 물 좀 잡싸요. 네. 아 그때 그런 느꼈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의 분위기는 미도 씨가 지금 배우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을 내비쳤을 때 괜찮았나요? 그 제가 입시를 하기 전까지 전혀 그걸 내비친 적이 없고 정말? 집에서는 또 더 내성적인 아이였어서 어머머머머머. 가족분들이 사실은 다 놀랬었죠. 제가 갑자기 왜 저러나, 바람이 들었나,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가. 어머머 정말? 네, 저는 그때는 이제 그냥 무대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건데 네. 연예인이 됐네요 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서 집에서는 다 깜짝 놀랬었어요 당시에. 와 아니 우리 박유미님께서 전미도 씨 연기 보면 너무나 똑부러지는 발음과 표정에 학창 시절에도 반장을 도맡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었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오는 거죠. 그렇지. 전혀 굉장히 내성적이고 네네 반장하고는 거리가 일단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않아서 리더십도 없고 저 그냥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 데뷔 자체를 이제 뮤지컬로 하신 건데 네. 그때는 오디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네네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본 거야. 아니 그리고 우리 전미도 씨가 정말 노력형인 게 뭐냐면 뮤지컬 원스 할 때 이게 역할이 원래 그 피아노를 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 악보도 볼 줄 몰랐는데 피아노를 쳐야 하는 역할을 맡아서 완전 이걸 그냥 통으로 네, 통으로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게 중간에 틀리면 찾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도대체 아니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드라마 영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크를 끊어갈 수 있잖아. 근데 네. 무대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지금 말한 것처럼 한 번 놓치면 다시 그걸 부분을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인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됐던 거였죠. 근데 사람이니까 무대에서 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언제 한번 이렇게 중간에 어떤 음을 놓쳤는데 그 뒤를 제가 어디서 찾아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1막 엔딩곡이었는데 그 1막 끝나고 나서 무대 위에 나와가지고 거의 주저앉았어요? 네, 주저앉아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 공포감 말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난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너무 아찔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의외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뮤지컬 원스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원작이 이제 이미 있고 네. 이게 이제 해외 팀들이 와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아니 피아노를 못 치는 이 배우를 어떻게 캐스팅을 했지? 아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 볼 때는 어느 정도를 연습해서 곡만 한 곡만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하긴 했어요. 그러고 정말. 이제 그래서 다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못 믿어 하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해외 연출 그럴 수 있죠. 네, 스태프분들이.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걸로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상 받았죠?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다른 시상식에서. 다른 시상식에서. 정말 인간 승리였습니다. 오, 정말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두 번째 수식어가 이겁니다. 배우들이 말하는 모두의 롤 모델. 아하, 동료 배우들이 모두의 롤 모델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승우 배우도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전미도 씨를 꼽았어요. 천재 배우라고 하면서. 오늘도 지나갈 수 없네요. 또 조승우 선배님 얘기가 또 나왔어.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역시도 어디 가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기적인 걸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중에서는 전 전미도가 최고예요. 어머. 정말로요. 어머, 호영 씨. 그리고 저는 제가 나중에 정말 어떤 그 저의 어떤 소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전미도 씨와 연극을 한 편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저는 저는 드라마도 아니 영화도 아니에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사실 호영 씨랑 너무 또 하고 싶어. 저는 전미도 씨랑 진짜 연기 한번 네. 제대로 이런 편 웃길 수 있는데 연기를 한 판 붙고 싶어요. 아, 들어와 들어와. 야, 이 양반 그래요? 어. 아주 너무 좋죠. 아, 난 호영 씨랑 연기한 게 너무 좋았어서 그리고 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호영 씨가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대인관계라든지. 아니 지금 우리 5314님도 전미도님, 김호영님이 같이 출연하는 뮤지컬이나 드라마도 보고 싶네요. 작가님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피디님들 캐스팅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워낙에 예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드라마나 이제 영화 쪽으로는 제가 사실 조금 이렇게 지금 장벽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일단 전미도 씨가 주연으로 맡고 있는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제가 한번 카메오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 스치기를 바라요. 거기서부터는 시작이야. 거기서 일단 닦아보자고. 제가 한번 네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근데 호영 씨는 굉장히 이렇게 탐내하는 연출가님들 꽤 많으세요. 알아요. 아는데 네. 선뜻 연락을 안 해. 아니 나 너무 웃겨. 왜 탐내하기만 하고 연락을 안 하지? 난 그게 참 의문이야. 아끼는 배우일수록요. 정말 딱 맞는 배역을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타이밍을 잡은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거 줄 바에야. 그렇지. 네, 뭔가 정말 딱 정확한 역할을 주고 싶으셔서 타이밍을 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추진 꼭 해보겠습니다. 에.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네. 지금 472 하나님 두 분의 연기 한판 승부 대찬성입니다 하셨어요. 최지연님 자 이거 보세요. 미도님 스위니 토드에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완전 반전 매력. 작은 체구인데 에너지도 엄청나고 노래도 미친 듯이 잘하시더라고요. 무대 위에 미도님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봤죠. 이 러비 부인을 스위니 네, 토드를 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진짜 어떻게 어떻게 저 장르의 저 러비 분의 그러니까 러비 분의 그 역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칠고 터프하고 그냥 지금의 전미도 씨의 모습 각으로는 상상이 아니야. 여리여리한 건 전혀 딴판이에요. 근데 막 와 저 에너지 뜨거운 여자 열탕 열탕 전미도 선생. 아니 혹시 전미도 씨는 뭐 과거나 혹은 뭐 현재 롤모델이 혹시 있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롤모델이 없었거든요. 어머, 그것도 나랑 똑같네. 어.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가 있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 제 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냥 나는 나다. 어, 미도야! 네. 어, 정말! 근데 제가 요즘 그러니까 네. 40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선배님들 공연을 보면서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저 길이 나도 선배님 혹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어? 누구죠? 그게 최정원 선배님이랑 김선영 선배님이에요. 오! 두 분 다 이제 뮤지컬 배우 김선영 네네 뮤지컬 거죠? 배우 김선영 선배님하고 최정원 선배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더 멋있어지시고 그래요, 역할을 가리지 않고 하시는데 너무 완벽히 잘 해내시고 또 팀 내에서도 너무 좋은 선배님으로서 또 리더로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를 네. 그 같이 했던 동료 배우들한테 전해 듣고 하면서 아 나도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 네,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에이, 정말 미도 씨나 저랑 비슷한 생각을 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647님 좀 읽어주세요. 저도 언니가 롤모델인데 언니의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본받고 싶네요. 전 고2인데 언니 보면서 열심히 할게요. 어머 배우가 꿈이신가 봐요. 그러신 것 같죠? 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9647님. 9647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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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수식어입니다. 관객들이 인정한 연극, 뮤지컬이 모두 되는 멀티 배우. 아하. 야, 이게 공연계 관객들이 직접 뽑아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도 씨가 관객이 뽑은 최고의 연극 배우와 관객이 뽑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 상을 모두 수상했다고 들었어요. 상복도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웬일이에요. 네. 이게 사실 연극과 뮤지컬 이 장르가 사실 엄격히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두 부분에서 이렇게 극찬을 받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심지어 이제는 드라마까지도 매체 미디어에서 연기도 하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연극 무대에서 만나보고 싶은 것도 뭔가 물론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네. 진하게 그냥 오롯이 라이브로 그냥 한 2시간 가까이를 그냥 치닫고 네. 싶은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네. 네. 그 밀도 있는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죠? 호흡을. 정확한 그 네. 단어야. 네. 밀도. 아, 저도 야. 공감입니다. 사실 무대에서 관객들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출연한 드라마가 TVN 드라마 마더였어요. 네. 제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 네. 제가 나왔을 때 미도 씨한테 톡을 보냈어요. 드라마 나왔다고 막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미도 씨가 네. 아이 뭐 나는 뭐 잠깐 뭐 이렇게 막 그런 거였는데 네. 손석구 씨의 전 애인으로 네. 잠깐 출연을 했어요. 손석구 씨의 전 애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그게 또 그렇게 됩니다. 네, 그 역할에서 그런 역할 나왔었죠. 그 참 저도 참 운이 좋죠. 어떻게 첫 드라마의 상대역이 손석구 씨였을까요? 그때는 손석구 씨도 거의 신인이셨는데 그렇죠. 이게 또 근데 그 잠깐 만났는데도 되게 되게 좋은 배우다라고 생각했던 게 먼저 와주셔. 저는 이렇게 한 2, 3회차 나가는 단역이었거든요. 네네네네. 먼저 와주셔서 대사 좀 맞춰볼 수 있냐고 여러 번 그렇게 대사를 맞춰주시니까 저는 그때 드라마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 카메라 메커니즘을 네,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 달라요 이거는. 그래도 근데 먼저 맞춰주니까. 와서 맞춰주니까 훨씬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손석구 씨랑 친분도 없고 물론 네. 스쳐 지나서 인사한 적은 있지만 네. 이런 부분에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있지만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면 네. 이미 손석구 씨는 네. 이 무대 공연계에서의 전미도 배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미도 배우와의 어떤 그런 약간의 호흡을 조금 더 맞추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리 씨, 알아본 거죠. 여기 초대해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렇지. 섭외해봅시다. 섭외해봅시다. 네. 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미도 씨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송화 네. 의사 선생님 네. 역할 했을 때 네. 그때 제가 너무나도 사실은 기뻤어요. 네, 맞아요. 너무 기뻤고 드디어 전미도라는 이제 배우의 증가가 나타날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쑥스럽지만 커피차를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 저희 힙으로 얘기했어요. 커피차를 보냈고 그러니까요. 그 저한테 말도 없이 몰래 맞아요. 서프라이즈로 그 응원해 주신다고 커피차를 보내주셨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네. 사실 제가 조정석 씨도 그렇고 네. 윤석 씨도 약간 친분이고 정경호 씨 친분이 이제 있어서 그분들의 이름을 위해 다 나열을 했죠. 뭐 정석이요, 뭐 연석 씨 다 나열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전미도 친구 김호영. 잊지 않으셨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 2월 달에 뮤지컬 렌트 제가 이제 저의 역할 엔젤을 22년간의 네. 종지부를 찍을 때 우리 전미도 배우님께서 역시나 저에게 서프라이즈로 전체 배우 스텝을 위해서 도시락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엔젤 호이 이런 걸 제가 진짜 그전까지 그런 느낌이 없다가 내가 울컥했다우. 네, 저한테 메시지 주셨죠. 울컥했. 코끝이. 아까 내가 이랬었어. 너무 감사했어요. 아, 제가 호영 씨한테 그걸 받았을 때 정말 많이 힘이 됐었거든요. 그때가 시즌 1 때였는데. 맞죠. 네, 방영되기 전에. 네네. 맞아요. 저도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데 누군가 친구가 그렇게 응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많이 됐어서 아, 언제 나도 이걸 좀 호영이한테 똑같이 세상에. 보답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맞아요. 공연장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맞죠, 맞죠. 계속 어떻게 이렇게 지연되고 지연되다가 아우 더 늦어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때 처음 그렇게 시도한 게 아니라 꾸준히 네, 저한테 뭔가 번. 서포트를 네, 하려고 네. 하셨다는 걸 네. 제가 그걸 듣고 어머 이런 또 입이 무거운 양반 같으니라고 나가 됐으면 진작 이렇게 했을 텐데 야 내가 너 말이지 서포트 도시락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거기 진입 장벽이 높니? 난 분명히 내가 생색을 냈을 스타일인데 야 우리 미도는 참 그렇게 진짜 아 근데 또 마침 이제 호영 씨가 렌트 엔젤이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이건 정말 의미가 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보내드렸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호영 씨를 엔젤로 처음 봤기 때문에 저한테 엔젤은 정말 호영 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영원한 우리의 엔젤. 어우, 세상에. 어우, 정말 우리 뭐 미도 씨는 뭐 말해 뭐예요. 아니 우리 랄라님께서 미도님이 연기했던 캐릭터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송화, 39의 찬영이, 커넥션의 윤진이. 정말, 아, 정말 이건 뭐 정말, 정말 살아있는 우리 캐릭터 같은 모습들 연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다른 캐릭터들을 연기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네요. 만만치 진짜. 않죠. 네. 진짜. 근데 뭔가 약간 찬영이가 벌려놓은 거에 윤진이가 하나 더 얹으면 마치 송아가 마무리할 것 같은 맞죠? 느낌이에요. 자, 정리 다 할 것 같아. 아무도 얘기하지 마. 내가 정리할게. 하고 쫙쫙 읊을 것 같아요. 네네. 아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전미도 배우와 함께 이렇게 파워타임 레드카펫 함께 했습니다. 1948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두 분 우정에 왜 제가 울컥하죠? 진심을 나누는 두 분 아름다워요. 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도 씨 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데 미도 씨 스타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저의 그 끌어올려 요거를 예, 미도 씨 스타일, 그러니까 저랑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시게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호영 씨 만나니까 약간 조금 에너지를 받아서 좀 싱그럽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끌어올려. 야, 무슨 광고 같았어요. 네. 무슨 광고 같았어. 약간 그러고 있지. 빨래 끝. 그런 느낌으로 끌어 올려. 자, 오늘 아, 정말 기분이 되게 사실 어제부터 설렜거든요. 네. 제가 DJ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우리 미도 씨가 초대 게스트로 나온 것에 대해서 미도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한테 호영 씨는 약간 비타민 같은 사람이거든요. 좀 처져 있고 힘들어도 호영 씨만 만나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고 텐션이 막 올라가는데 세상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머 세상에. 아주 이? 어머. 네, 여러분께 처져 있는 많은 분들을 끌어올려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난 이게 너무 미도 씨를 아니까 내가 갑자기 순간 약간 좀 울컥하는 마음도 있네요. 내가 많이 울리네. 아, 웬일이야. 자, 김재현님의 신청곡입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이거 들으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내일 커넥션 본방사수도 잊지 마세요. 미도 씨, 미도야. 네.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외쳐볼게요. 목요일도 끌어올려. 에러, 에러, 에러.